그냥 휴가만큼은 친구들한테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한두 번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 찔리는 거야 나한테. 나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. 정말 끝까지 진짜. 근데 나는 계속 싫다고 미워했어.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. 이제 정도가 지났지. 난 그때부터는 무시야. 그러면 민호는 전형적인 우리 최시현 과고 키는 전형적인 김희철 과야. 맞아. 시현이가 늘 나한테 끝까지 연락하면 나는 끝까지 답지 않아. 끝까지. 근데 결국 못 봤어. 너무 좀 서운했지 나는. 섭섭했어 정말. 아쉽더라고 못 봐가지고. 그리고 태민이가 그때 음악방송 마지막 솔로 마지막 주였는데 딱 겹쳤고 멤버들이 오는 것도 내가 들었어. 맞아.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포항에서 오는데 한 4시간 반? 5시간 걸리는데 군복 입고 왔다고 너무 뜨뜨미지가 한 거야. 나는 전역해서 날아갈 것 같고 멤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와 진짜. 그리고 얘는 또 2년 만에 봤어. 얘 입대할 때 보고 처음 본 거 얼마나 보고 싶어 내가.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 애걸 웃고 다 했는데 안 봐주고 너무 반가워서 껴안았는데 표정이 받아줄 수도 있지. 열정이 똑같은데 좀 다른 열정이라고. 열정 받아줄 수 있잖아 그래도. 아, 그래도 해명대는 입어줘야지. 누가 한 번 받아줄 수 있잖아. 민호 스타일이면 딱 제대한 날 군복 딱 입고.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게 부끄러운 거야.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. 그러면 부끄러우면 나중에 봐야지. 처음에는 반겨줄 수 있잖아.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아휴 너 그 표정 하나에 나는 내가 잘못했나? 내가 잘못했나? 내 마음은 어떡할 거야? 우리의 아니 내 마음은 어떡할 거냐고. 대답해. 이거보다 대답하고 넘어가. 나와. 아니 보지 말고 대답해. 아니야 정리해봐. 서 있어봐. 아니 대답해. 서 있어봐. 서 있어봐. 내 마음의 상처 대답해. 우리의 관계는 딱 이거야. 그날 상황을 보여줄까? 아이씨 야 옷 갈아입고 올 수 있었잖아. 아 진짜. 아유 이거였어. 야, 진짜 딱 이거야. 영상 있다. 있어. 영상 있어. 있어 이거를? 영상으로 봐. 내가 봐봐. 얘는 이러고 있고 내가 해서 가서 내가 안았어. 영상 있다 이거. 나도 안았어 마지막에는. 어쩔 수 없지. 이거 진짜 안 가준 거지. 기부가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 보여줄게. 누구? 곧 오실 거야. 잠시만요. 네 안녕하세요. 아씨. 야 뭐야. 야. 갈아입고 올 수 있었잖아. 갈아입고 올 수 있었어. 얘 대기실에서 못 나가게 해가 데이터 너무 착하네요 진짜. 안 살았어. 형 이건 아니다. 아 진짜? 대기실에서 야. 아니야. 인상이 안 펴져서 그렇지. 나 안긴 않았어 이렇게.